자, 이어지는 오늘의 네 번째 매치, 팀 스피릿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는 옛날에도 정말 자신들을 괴롭혔던 LGD네요. 심지어 이번에는 미드가 NTS 선수가 복귀하면서 더욱더 강력해진 LGD. 팀 스피릿 오늘 시크릿 상대로 운영의 격차를 당하면서 좀 아쉬운 패배로 시작을 했는데, LGD는 반면에 뭐 약간 LGD라면 당연한 거긴 하지만 퀸시큐를 상대로 2대0을 만들고 왔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과연 스피릿이 언다잉처럼 기적을 만들 수 있을지, 일단은 원수요한과 스냅파이어를 배하면서 시작을 하네요. 2호를 빼는 것은 오히려 LGD입니다. LGD가 워낙에 2호를 잘 쓰기 때문에 뭐 이거를 남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긴 했지만, 그러기보다는 그냥 빼버리고 싸우는 게 낫다라는 느낌인 것 같죠. 사실 없으면 아쉬운 건 상대방이다라는 계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과연 LGD가 오늘의 이 경기에서 스피릿을 이전에 TI 직전에서도 만나서 스피릿의 이런 성장세를 한번 꺾은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이번에는 제대로 된 풀파워로 잡아낼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클링치 베네준 스피릿, 그리고 LGD는 토론토 토큐 선수의 원소사를 빼주고 있고요. 10초 남았습니다. 자, LGD가 일단 태엽장의 죽음의 현자로 상당히 공격적으로 남았습니다. 시작을 해주고 있고, 대놓고 죽음의 현자가 나옵니다만 뭐 여차하면 오프로드 갈 수 있는 그런 영웅이고, 이 죽음의 현자라는 영웅의 포지션이 그동안 워낙에 많이 연구되다 보니까 미드, 오프, 서포트 다 가능한 픽이 되긴 했습니다. 중국 팀들이 워낙에 다재다능하게 활용을 하는 부분이죠. 스피릿은 타이니를 자신들이 가져왔고, 타이니를 세이브도 혹은 이제 타이니 상대로도 좋지만 타이니 세이브도 혹은 공격적으로도 복제해줄 수 있는 그림자 악마까지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자 악마 활용도를 봐야겠고, 스피릿 또한 뱀픽을 아예 바꿔온 느낌이긴 하죠. 자, 스피릿 일단은 타이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흡혈마를 밴을 해주는 느낌이긴 합니다. 자, 클링츠 흡혈마 밴. 뭐 LGD는 아메 선수의 픽풀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큰 걱정이 없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자, 일단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죠. 여기서 밴이 LGD 쪽으로 넘어와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밴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래저왕. 자, 모래저왕 또한 사실 TI 직전까지는 정말 인기 있었던 오프레이너였는데, 오늘 제 경기만 그런 건지 몰라도 상당히 많은 팀들이 밴도 픽도 안 하는, 한마디로 아예 싸늘하게 무시해버리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항상 이런 공격적인 한타 캐시자들은 무시할 수 없는 법이죠. 자, 스피릿의 이번 밴 단계 마지막으로 넘어가게 되겠고요. 다섯 번째 밴으로 이어집니다. 테러블레이드. 아메 선수라면 역시 테러블레이드라는 공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고요. 자, 거기에다가 자, 밤의 추격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겨우비론 가져오는 LGD. 밤의 추격자를 밴해주면서 사실 안쪽을 파고들 수 있는 오프레이너 머리장과 밤의 추격자 둘을 다 빼버렸기 때문에 겨우비론으로 뒤쪽에서 약간 사태를 관망할 수 있고, 타이니를 역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타이니 옆에 있는 스피릿의 영웅 그 어떤 것이든 녹여버릴 수 있거든요. 자, 태엽자의 겨우비론으로 일단 서포트를 완성시킨 LGD. 죽음의 현자는 이제 뭐 거의 단단하게 미드 아니면 오프를 선택해갈 수 있고, 코어 역할이라는 거겠죠. 일단 NTS 선수가 정말로 잘 쓰는 영웅인 죽음의 현자인 만큼 노려볼 수 있겠고, 미라 선수의 주특기인 미라나, 그림장마의 연계가 또 기대되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오프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 팀 다 확실히 자신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나오고 있고요. 5초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팀 스피릿의 네 번째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미라나 이후에 결국 코어를 하나 꺼내들긴 해야 됩니다. LGD는 이제는 사실 오프레이너를 골라야 되지 않을까. 다만 오프레이너를 고른다면은 죽음의 현자와의 포지션이 좀 약간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뭐 거의 나센트세이 선수가 쓴다고 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LGD 아메 선수의 픽을 뒤까지 밀겠다는 건데, 지금 남아있는 캐리가 어디 봅시다. 밴된 거는 클링치 흡혈마
테러블레이드 길삼꾼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캐릭터 또 별로 은근 많습니다. 가면무사, 스벤, 생각보다 일단 아메 선수의 픽은 열려 있고요. 테러블레이드는 벤이 됐고, 일단 스피릿 쪽에서 여기서 시간을 많이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PSG LGD's 자, 복수홀령이 등장을 하면서 오프레인 복수홀령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LGD는 모플리 그냥 대놓고 고르는데, 자, 아메 선수의 모플링이 되겠습니다. 나틴트세이 선수가 고를 것 같진 않고요. 10초 남았습니다. 자, 일단 스피릿에 5초 남았습니다. 여섯 번째 밴으로 이어집니다. 일단은 오프레이너께서 빼주겠죠? 자, Q 선수의 퇴협장이 Y 선수의 겨우 비로 직권도사 일단 한번 빼줍니다. 뭐 그림장마의 분신들을 잘 제거해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LGD는 항마사를 빼줘요? 어휴, 꽤나 흥미롭습니다. 항마사가 최근에 벤이 나올 만한 영웅인가 싶기도 하고요. 타이니 미드의 가능성까지 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항마사 나오지 말라고 빼주는 것 같긴 하고요. 스피릿 여기서 또 다른 오프레이너 빼주긴 해야 되는데, 복수홀령 오프 캐리 타인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오프레이너를 헌커를 빼네요. LGD는 그렇다면 마지막 밴 미드 견제를 들어가는 게 가장 무난해 보이긴 합니다. 뭐 리나 같은 거 빼주면서 최대한 그 죽음의 예언자를 잘 지켜주는 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긴 하죠. 10초 남았습니다. 자, LGD의 5초 남았습니다. 그냥 리나 밴. 그렇죠. 안전하게 죽음의 예언자 보호로 가죠. 자, 그럼 팀 스피릿 토론토 토큐 선수의 픽이 나와야 됩니다. 토론토 토큐 선수가 타인을 잡는 거는 특히 이제 죽음의 연자가 나와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고요. 다만 토론토 토큐 선수 지금 남아있는 픽이 거의 뭐 공허령? 불꽃령? 폭풍령은 죽음의 연자한테 너무 힘들 것 같고, 공허령은 뭐 레인저는 힘들겠지만 중반에 뒤집을 만한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불꽃령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공허령으로 갑니다. 그리고 LGD는 기다렸다는 식 바로 지진술사, 온프레인 지진술사겠죠? 지진술사의 물리 데미지 빌드도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진큐 선수가 겨울비롱, Y 선수가 태엽장에 잡아주고 있고, 페이스비안 선수의 3번 지진술사, 다만 지진술사의 물리 데미지 빌드가 상당히 강력하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론토 토큐 선수의 미드 공허령, 그리고 미라 선수의 미라나, 복수홀령 콜랍 선수가 오프레인 잡아주고 있고, 이러면은 뭐 캐리 타이니를 야토로 선수가 잡아주게 되겠죠. 그림장마는 미포슈카 선수가 잡아줄 것 같은데, 지진술사 아까 전에 정말 언다잉이 IG를 꺾어내는 어마어마한 위력의 활용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 스피릿 입장에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지진술사 언제 어디서 잘못 들어올지 몰라요. 모든 계산을 모두나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 스턴을 맡기셔서 전까지는 정말 전형적인 영웅이기 때문에 지진술사의 한타 개시 혹은 한타 역개시를 조심해야 됩니다. 공허령 미드, 복수홀령 오프. 복수홀령 오프가 저는 이제 이번 TI에서 거의 처음 보는데,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팀들이 좀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 때문에 불안하긴 했습니다. 자, 일단 모플링이 아가님으로 지진술사를 복제해도 되고, 굳이 아가님을 안 가더라도 상대방 복제할 만한 영웅들이 많아요. 타이니의 QW를 복제도 할 수 있고, 그림장마의 디스럽션도 쓸 수 있고요. 미라나의 도약도 쓸 수 있고, 복수홀령의 스턴 쓸 수도 있고요. 공허령의 일반 스킬들 쓰는 것도 가능하고, 아메 선수가 정말로 재밌는, 이게 모플링의 캐리적인 딜량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궁극기의 활용도까지 너무 무궁무진한 게임이라서 모플링, 특히 아메 선수 클래스에서의 모플링 플러스 알파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번 게임은. 자, 그렇다면은 보겠습니다. LGD 팀 스피릿 양팀 간의 경기. 이전에 코치를 끼고도 스피릿을 꺾고 냈었던 LGD가
풀멤버로 할 때는 덕도 쉽게 이길 것인가, 아니면 스피릿이 지금 뱀픽도 약간 평소랑 다르게 하는 거 보면은 변수를 만들어 왔을 것인가. 자, 오늘의 네 번째 매치죠. LGD와 팀 스피릿이 격돌합니다. 스피릿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좀 따내야 되고 LGD는 계속해서 좀 이런 반란들을 막아줄 필요가 있죠. 자, 포탑이 빨리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늦게 하고 싶긴 한데 아 근데 이게 또 죽음의 현저가 있어가지고 이거 5분 8... 8분 11분 하죠. 8분 11분 8분 11분으로 하고 타격 1회로 다리력이 강한 최대 물리피해 타이니가 있으니까 750까지는 좀 물릴 거고 500에서 750 사이로 넣겠습니다. 모플링도 있고요. 모플링도 있고 타이니가 다이달로스를 갈 거... 아 근데 아니다, 이거는 오히려 그냥 500까지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타이니가 거기까지 못 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뭐 이거 공허력이 있긴 한가? 일단 500으로 하고요. 30분까지 고대크립 중차 횟수는 6에서 10으로 하죠. 요즘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사실 파악... 아 이거 어떻게 알아! 175그루까지만 보겠습니다. 자연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여러분. 자, 오늘의 LGD. 제가 첫 번째 처음 보는 LGD 경기인데 LGD는 이미 2승을 가진 상태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거 스턴 대기해주고 있고요. 자, 오프지만 그래도 균열로 시작해주고 있죠. 후기였는데 화살 날아오고 스턴으로 막았어요. 이거는 룬을 와이서드가 먹기도 했었고 자, 토론토 토크도 어쩔 수 없이 W 찍고 가야 됩니다. 1레벨 지금 스킬을 안 찍고 기다렸는데 그래도 팀 스피릿 콜랍 선수가 위쪽 두 개 먹어줬고 Y 선수가 못 먹었으면 LGD도 룬 하나밖에 못 먹을 뻔했는데 두 개가 됐죠. 진술사 일단 1레벨 균열로 뭔가 초반에 싸움을 노려봤습니다만 뭐 크게 이득은 보지 못했고요. 자, 타인이 역시나 캐리이기 때문에 나무를 먼저 들고 시작합니다. 모플링 1레벨에 좀 아쉬운 영웅이긴 한데 그래도 딜량 자체는 어마어마하죠. 디나이 성공. 여기서 디나이 안 당할 것이다. 디나이 당하긴 합니다. 방어력이 깎여 있었던 크립이기 때문에 복솔령이 잘 지워냈고요. 자, 뒤에서 태엽장애와 미라나의 싸움. 미라나 화살이기 때문에 아직은 태엽장애에게 좀 약합니다. Y 선수 정말 헌신적인 5번 태엽장애를 보여줄 생각인데요. Y 선수 하면 바로 떠오르는 죽음의 현자가 안 나오는 거는 살짝 아쉽긴 하지만 죽음의 현자가 아니라 이제 악몽의 그림자가 안 나오는 건 아쉽긴 하지만 또 악몽의 그림자를 괴롭혀줄 수 있을 만한 그림이 너무 많아서 태엽장애가 이제는 복수올령을 또 괴롭히러 갑니다. 미라나는 화살 날려주면서 괜찮은 각도로 원골 크림 먹어주고요. 태엽장애 2대1로 싸우는 건 좀 불리하다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나마 수월반지 스팅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물리 데미지 잘 버티고 있어요. 죽음의 연장 일단은 물병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큰 변수 없이 진행이 됩니다. 뒤에서 Y 선수가 동료 오퍼리 슬슬 끝나가네요. 모플링이 지원 사격 해주긴 하는데 뭐 아직까지 모플링의 데미지는 미미하죠. 저 변환 공격이 계속해서 다면 공격이 계속해서 세지긴 하지만 그렇죠. 지금은 파밍용이죠. 아직까지는 계속 민첩만 쓰고 있고요. 풀림하는 Y 선수 그대로 슬로우 걸렸어요. 화살이 지금 없긴 합니다. 다만 도약이 무시무시한데 뒤로 빠지는 Y 선수. 나팅투세이 선수의 죽음의 연자. 일단 공허령 상대로 막타는 그냥 비슷비슷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체력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홀령 빨아들이기. 자, 근접 영웅들의 제한과도 같은 스킬인데 일단 디나이 하나 치고 막타 하나 가져가고 서로 그냥 뭐 수령룬 하나씩 가져가겠죠. 아래로 먹으러 가는 공허령. 나팅투세이 선수는 디나이 치고 갑니다. 원거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이득을 가져갈 수 있죠. 미라 선수 일단 2레벨 먼저 찍었고 Y 선수 아직 2레벨이 아니지만 그만큼 모플링이 3레벨을 먼저 찍었고요. 자, 디나이 잘 가져가고 있는 상황. 막타를 정말 잘 치는 아메 선수의 모플링. 자, 겨울비로 이거 근데 그림장부한테 맞아 죽을 것 같거든요. 아, 숨겨놓고 4스택까지 갑니다. 이건 죽었죠. 선취점을 가져가나. 일단 한 번 더 피할 수 있게 해주지만 아, 이거 피했어요. 이러면 안 죽을 수도 있거든요. 아, 여기에서 진수사가 지원을 해주면서 일단 3분루는 미포슈카 선수가 가져가지만 상당히 좋은 세이브 보여주는 페이스변 선수. 자, 미라나 일단 옆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자신들이 그냥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크립을 먹는 게 아니라면 화살로 경험치를 늘리는 건 힘든 상황. 근데 모플링?
자, 그나마 힘전환을 시작해놨기 때문에 막타를 근데 먹지 못했어요. 여기서 돌려서 마법막대 쓰나요? 방금 좀 아슬아슬 뻔했는데 잘 뺐죠? 자, 마법막대 먹고 이게 마법막대 그러니까 체력을 최소로 낮춘 다음에 마법막대를 먹고 그 다음에 체력을 올리면은 그 비율만큼 체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힐링을 받을 때는 무조건 아래로 내리는 게 좀 약간 미덕이죠. 그리고 공원에 어디로 가나요? 거기는 뭐 적진이긴 합니다만 쫓겨가는 건 어쩔 수 없죠. 어, 이제 슬슬 막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아래쪽에서 자, 겨울비룡과 함께 지진사가 키를 가져갑니다. 티트월스 나오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죽음의 현자가 너무 매혹적이네요. 토렌트 토크 선수 위쪽 수룡룬 가져가고 일단은 모플링 계속 체력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이러면은 일단 타인이 약간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폿이 돌아오긴 하는데 그림자 악마 진수사와 이 겨울비룡의 콤보에 일단 한번 잡히고요. 어, 모플링 살짝 아슬아슬하긴 했습니다만 스틱까지 활용해 가면서 살아남았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송곰의 검이 나오는 모플링 체력 회복해 주고요. 태엽장이 일단은 뭐 도약을 쓰게 강제하도록 동력 폭발 씁니다. 밀어주고 있습니다. 미라나 쭉 밀리죠. 미라나가 밀려나네요. 자, 죽음의 현자 마법캐트 빗방울 미리 가져오면서 최대한 탱킹을 챙기고 있습니다. 디나이 쳐보려고 했지만 되진 않았고요. 물병을 와이 선수가 먹을까 말까 하자 이거 지금 물병 뺏으러 갔다가 키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뒤로 빠지는 그림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막타 1위는 죽음의 현자, 2위는 타이니, 3위는 복수홀령. 모플링이 좀 견제가 이어지면서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아니 또 지나가다 죽었어요. 지진술사가 뭐 막타 치는 것보다는 서포트 관계, 진큐 선수와 함께 이 그림자 악마를 쫓아다니는데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림자 악마 자체가 자체적인 생존기가 없기 때문에 한번 물리면은 계속 죽어야 되는 건 맞거든요. 화살 피해주는 아베 선수 피한 건지 그냥 안 맞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치유 물량 바로 받는 복수 물량. 모플링이 일단 뒤로 빠져서 아 이걸 여기서 치물량 한번 끊어주긴 하는데 뭐 이 정도 체력이면은 뭐 살만합니다. 미라나 일단 와드가 오고 있긴 한데 자 나무 사이로 전달받고요. 근데 이거 짐꾼이 있는 거 알기 때문에 한번 적용 노려볼 법도 하지만 그걸 알아서 위에 숨겨놓고 있죠. 자 위로 빠져주고요. 자 공어령이 여기서 일단 스택해놓은 크리캠프 먹어주고 있고 이건 나생스테이 선수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자, 그래서 육분룬 위쪽에서 더블 데미지룬 가져가는 공어령 이거는 많이 웃어주네요. 자, 진큐 선수가 일단은 힐링을 안 찍고 가지고 그 6레벨 찍는 야토로 선수 타이니 6레벨 그리고 진수사 좀 로밍을 많이 다니느라고 아직 레벨이 그렇게 높지가 못합니다. 태엽장이가 감시와드 일단 들고 가지고 일단 뭐 신발사 돈이 없다 보니까 바람결 가지고 있고요. 자, Y 선수 계속해서 파밍해 주고 있습니다. 더블 데미지 없어진 거 확인했고 조명탄으로 미드레인 크리프 정리해 주고 있는데 자 죽음의 현자가 아래쪽에 합류해 가지고 그냥 이거는 궁 써가지고 포탄 밀겠다는 거죠. 내가 언제라고 했지? 8분? 자 이거 한번 막을지 봐야겠습니다. 그냥 궁 써버리는데 타인이 혼자 있으면은 좀 위험해요. 자 일단은 공허룡까지 옵니다. 이거 한번 막겠다라는 거죠. 자 견제 들어가는데 자 안쪽에 조명탄으로 토론토 투표 선수 위치까지 들어놨습니다. 자 숨겨놓고 이건 한번 노르겠다는 건데 미라나까지 왔습니다. 뒤에서 자, 균열로 한번 시간 끌어주는 페이스맨 선수 하자 더블 데미지 키고 겨울비룡 노르러 갑니다. 이게 발걸음 1레벨 이러면은 바로 녹아버리는 진큐 선수 죽음의 현자가 계속해서 홀룡 빠르들이 써주지만 밀어내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겨울비룡 내주고 아래쪽으로 포탈 다 불러내는 식으로 콜럽 선수는 위에 남아있긴 하지만 모플링과의 1대1 가져갈 수밖에 없죠. 어 모플링이 오히려 잡아내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날아오는 거 보고 찍었고 이거는 그냥 크림한테 맞는 건 좀 아프긴 합니다. 위로 겨울비룡 오고 있어요. 수입 1위는 NTS 선수의 죽음의 연자 그리고 어 변신해서 하, 방심했구나. 모플링의 형상 복제 이렇게 일찍 지킬 줄은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여기서 변신해서 바로 스턴 넣어서 복수홀령을 복수홀령처럼 잡아버립니다. 자, 뒤로 지나가는 태엽장이 잡히나요? 일단 마나가 있기 때문에 마법학대 써가지고 여차하면은 빠지면 되고 화살이랑 두 번째 어둠의 독 피해냅니다. 모플링 거기다가 섬뜩한 가면 통해서 흡혈로 체력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복수홀령 한번 죽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무난하게 크면서 시야 확보해주고 있고요.
그림장마와 미라나 조합으로 뭔가 킬을 내고 싶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상황. 자, 스택 해놓고 크립 하나씩 빼먹는 재미가 있는 미라나. 어, 또 가나요 이거? 자, 그래도 이제 마법키트 빗방울까지 있기 때문에 한번 빼줍니다. 오플링은 사실 여기서 굳이 무리하기보다는 원한다면은 좀 더 파밍 일변도로 가도 되긴 하는데 암에서 좀 공격적으로 운영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환자는 유래 신성 홀 준비하고 있고, 그것은 공원형도 마찬가지네요. 둘 다 좀 공격적인 운영을 준비하고 있고, 8레벨인 타이니, 그리고 6레벨인 지진술사. 오플링은 7레벨입니다. 아, 태엽장애는 뭐 여기서 조합 맞고 화살 이후에 마법 화살까지 맞고 사망합니다. 위쪽에서 겨울비롱 와딩하고 빠져나가지만 이거 바로 디와딩 되지 않을까요? 바로 디와딩 됩니다. 자, 안쪽에 들어와서 와딩하려는 신호는 좋았습니다만 와딩도 친구도 잃어버린 겨울비롱. 그래도 목숨은 부지했으니까 상관없겠죠? 페이스피언 선수 뒤로 돌아와주면서 아가님의 홀 바로 가는 거 보니까 진수 이번에 진짜 물리 데미지 진수사 빌드 가는 거 같은데, 물리 데미지 진수사라면은 한 번에 500 데미지 이상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500이 아니라 이거 400%이기 때문에 600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500 이상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번에 그 포탑을 정리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플링 바로 숨겨주고요. 힘전환을 이미 누르긴 했는데 이거 아군 세이브 오나요? 아군 세이브가 오고는 있습니다. 자, 이거 스턴 다 피하고, 아, 마법 화살 때 오는 거 기다렸다가 싸움 들어가고요. NTS 선수가 안쪽에 들어가가지고 싸워주는 것을 복솔령이 한 번은 싸워 살려주지만 그림장만 녹아버리고요. 비포션도 잡히고, 아, 밑쪽에서 기다렸던 Y 선수가 정말 제대로 끊었습니다. 자, 이동기가 있는 영웅들은 빠졌지만 콜랍 선수, 아, 미니스턴이 크립한테 흡수되면서 콜랍 선수까지 살아나가긴 합니다. 하지만 아메 선수를 잡으려고 왔다가 4명이 왔다가 1명이 죽어서 돌아가는 아쉬운 행렬 나오고요. 자, 토론토 소큐 선수 이번에 더블 데미지 먹고 위로 또 한번 가는데요. 어, 모플링을 한번 더 잡을 노려볼 수 있나요? 모플링 지금 아, 그래도 조명탄의 위치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모플링은 그냥 뒤로 빠지면서 파밍을 이어나갑니다. 나팅트스테이 선수의 죽음의 현자는 이제는 나왔어요. 유래 신성 홀이 10분에 나왔고, 그에 비해서 공허령은 아직까지 시작을 못하고 있죠? 아, 토론토 투쿄 선수 좀 너무 무리해서 갱킹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성장치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현장 지금 부자예요, 부자. 여기서 바로 연막 쓰죠? 가지, 갈고리, 아, 갈고리 사이 나왔으니까. 서폿들의 6레벨이 갖춰지자마자 바로 가고 있는데, 타이니를 한번 세이브는, 어, 스택 지금 정리하는 거 막으러 가는 거죠? 갈고리탄 갈까 말까 하다가 일단 한번, 그래 이거 스택만 먹어도 되긴 하거든요 사실. 자, 슬로거 넣어주고 미포슈카 선수 사망. 이거 스택 그냥 내버려 두고 1차례 갈 것인지 아니면, 아, 지금사 껴가지고 이거 스택 먹으러 갑니다. 궁이 아직 40초가 남아있긴 하거든요. 이거를 그냥 서포트들이 함께 쉽게 먹어주고, 위에서 1차를 밀어내는 토론토 투쿄 선수인데 아래쪽으로 빠져서 파밍하고 있는 아메 선수. 그렇다면은 여기에, 자, 일단은 기본 크립 잡아내고 고대 크립은 안 건드려. 고대 크립 먹으려면 퇴마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죽음의 자 만화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욕심 그만 부리고 갑니다. 애초에 타이니도 지금은 고대 크립을 못 먹기 때문에 위대 1차를 밀어두고 한다라는 선택도 나쁘지 않죠. 바로 위에서 타워를 미는 공허령이 더블 데미지 아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선택 좋고요. 지진사 이거는 바꿔지면은 죽어야죠. 화살 맞고 사망합니다. 페이스피언 선수 순식간에 깔끔한 연계로 잡혀버리긴 하는데, 어, 이대로 더 이득 올라가나요? 어, 죽음의 현자? 일단 율 썼는데 궁은, 아, 근데 홀령 빨아들이고 버티고 있고 겨울비로 뒤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갈고리탄 들어가면서 상위 밀어내는 태엽장이, 이거는 이탈하기 위한 거죠. 추가적인 싸움은 불리하다. 죽음의 현자 만화 좀 더 채우고 겨울비룡도 좀 군각이 이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야투 선수 고대 크립 정리를 하려면은 뭐 이 나무잡기 두 번째 나무잡기에서 잡을 수 있겠죠. 이러면은 지금 지금 이제 갈고리탄 빠진 이 타이밍에 들어가는 게 베스트죠. 자, 공원룡도 와가지고 한번 때려주고요. 자, 그럼 야투 선수 약간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만 고대 크립 정리에 성공함 니다. 오케이. 좀 오래 걸리긴 했어요. 자, Y 선수 계속해서 자 크립스택 스킬까지 써가면서 해주고 있고, 고드 크립스택 자신들도 생각난 김에 해주는 PSG LGD 서포트. 모플링은 바로 홀려일검 올려주고 있고요. 홀려일검 이후에 뭐
아카데미의 홀 가져겠죠? 진수사는 자 아카데미의 홀 통해서 물리 데미지와 파밍 둘 다 챙길 수 있거든요. 아카데미의 홀로 뛰어나면 아카데미의 홀 이후에 토템 강화는 가르기가 생기기 때문에 어? 바꿔서 아래로 갔는데 이러면은 화살 맞고요. 아 페이스팬 선수를 정말 열심히 괴롭히고 있는데 어? 이거는 아 그래도 미라 선수가 계속 데미지 넣어주고 있고 대신에 이거 둘 다 죽으면은 사실 페이스팬 선수 하나 내준 거 치고는 이득 많이 볼 수도 있었지. 아 나팅트스테이 선수 언덕 아래에서 올라오는 박집 때 무덤 박집 때로 킬 가져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미래 1차까지 갈 수 있죠. 아직 테마술 남아 있고요. 아 이번에도 그냥 진수사 쉽게 잡고 끝날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습니다. 타인이 일단은 길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1차를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퇴마술이 남아있다고 해도 무리해서 가지는 않고 있고요. 겨울비룡 위해서 잠시 파밍합니다. 겨울비룡 궁이 빠져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갈 필요가 있어 이런 느낌이고요. Y선수는 그래도 궁이 15초 뒤에 돌기 마련이고요. 모플레이 열심히 파밍하고 있습니다. 타이니도 일단 파밍이 7200골, 7200골까지 올라가긴 했고 역시 타이니가 파밍 속도 자체는 모플레이보다 빠른 느낌이지만 아메선수도 지금 최대한의 효율로 파밍해주고 있고 곧 있으면은 홀리어검이 나옵니다. 일단은 홀리어검이 나왔을 때의 임팩트가 많이 크다는 점, 그 점을 생각해야겠고요. 타이니 겨울비룡 노려주나요? 일단 겨울비룡 바로 녹아버립니다. 그런 건 어쩔 수 없죠. 이게 서폿의 운명이라는 거죠. 자 그래도 레인 많이 밀어놓긴 했습니다. 자, 여기 디와딩하러 오는 태엽장이 하지만 바로 저기 위치가 보이고요. 타이니가 일단은 파밍 공간 넓게 가져있고 모플링은 일단 고데크립 정리합니다. 정말 고데크립 셋째 슬프게 정리하는 영웅이긴 한데 자 그래도 여기서 독수리 뿌리풀이까지 나와서 데미지는 높은 편이에요. 높은 데미지로 밀어주고 있고 오 이거 바로 잠깐 독수리 뿌리풀이하고 이제 홀리어검 완성 이후에 사탄의 소나기 준비하려는 좀 과감한 느낌. 자 와드를 열심히 지키고 있는 스피릿 팀 스피릿이 안정적으로 언덕 시야를 먹고 있는 와중에 자 우선 크립 제거해주는 미라 선수 죽으면 이제 더블 데미지 먹고 있긴 합니다. 지금 속도도 빨라요. 여행의 장화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산화를 먼저 가면서 산화 카이를 준비하고 있고 겨울비롱 일단 궁극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카데미 홀이 200골에 남아있는 진인수사가 이번 웨이브 먹고 아카데미 홀 완성시키고요. 이러면은 이제 달빛 그림자를 쓰고 어디로 갈지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감시하도 없고 이거 죽음의 연자 한번 노려보나요? 일단 뒤에서 열심히 대기하고 있는 것은 태엽장애. 태엽장애가 지금 아 뭔가 발견한 느낌이죠. 아 보입니다. 달빛 그림자가 확인했고 더블 데미지 먹고 신속화룬 죽음의 연자는 더블 데미지 룬도 더블 데미지 룬이지만 신속화룬을 들고 있는 게 더 마음에 들죠. 자 뒤로 다 붙어주면서 자 아가님이 나온 진인술사 싸워줄 생각입니다. 토템 강화 오랜만에 보여주는 선 아가님의 홀 진인술사긴 한데 자 모플링 굳이 모플링은 근데 여기서 아가님의 홀 먼저 가야겠다라는 생각 별로 안 하는 것 같고요. 아래쪽 2차까지 쭉 밀 생각인지 아니면 일단 여기서 아 연막이 바로 걸리면서 북소령 아직 아가님의 홀 안 나왔거든요. 자 언덕 위를 잘 누비고 있는 진큐 선수 자, 여기에서 일단 복수훈령을 잡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진수 아주 그냥 신났어요. 오프레인을 잡아내고 미드 푸시로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공허령이 지금 템이 너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수위 아 이제 율 나왔네요. 방금 율이 완성됐는데 상대방 미드에 비하면은 6분 50초 늦은 유리긴 하죠. 모플링이 여기서 홀리어검이 나오면서 합류 선언하고요. 화살은 태엽장애한테 가서 맞았네요. 자, 일단 미드 1차 밀어내고 타이니는 계속 파밍 일변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두의 검 나왔고 7화 지팡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템 나왔어요. 타이니에게 필요한 변화무쌍 부정 목걸이. 자, 5대 8 서로 킬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LGD가 위에 타이니? 아 물렸어요 근데? 이거를 또 이어가면서 딜은 넣어주고 있지만 아 타이니로 변신해서 홀리엘검 이후에 스턴으로 마무리 짓는 모플링. 아 타이니 혼자 위쪽 푸시하다가 물려버리는 거 이게 확실히 진수사가 있다 보니까 시야 밖에서 들어오는 날카로운 스턴 조심해야 되고 공호령 침묵까지 맞았습니다. 율로 한번 버텨주는데 자
일단은 나오는 거 2화 이후에 나오는 걸 노려보려고 했습니다만 역시 공은 빨라요. 스턴을 미라한테 넣어주 미라 선수에 넣어주고 앞쪽에 날아가면서 데미지 넣어주고 있는데 국가에 써가면서 미라 꼭 잡겠다라는 거죠. 근데 미라가 살아남았고요. 페이스맨 선수가 먼저 잡혀버립니다. 뒤쪽으로 오면서 콜랍 선수가 계속해서 오히려 포위되는 그림이 나왔는데 일단은 바꿔가면서 황천 이동술로 뒤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미포시카 선수 잡혀버렸고요. NTS 선수가 쫓아가면서 복수훈련 하지만 화살 맞추면서 죽음의 현자 거기다가 홀로 단지까지 맞았어요. 죽음의 현자 일단 그래 유리 하나 남아있고 위쪽에서 침묵까지 죽음의 이거 죽음의 현자를 살려주기 위한 겨울비룡 궁극기가 너무 좋았죠. 겨울비룡 궁극기 이후에 바로 침묵까지 날아가면서 뭔가 해주고 싶었던 공허령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이거는 오히려 LGD가 피해를 되게 잘 약간 무마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스피릿 되게 잘 썼는데 LGD가 불리함을 느끼자마자 정말 스킬을 적절하게 써주면서 겨울비룡 궁극기를 공허령한테 써놓고 스턴 걸려있던 죽음의 현자를 살려내면서 결국엔 빠져나오는 데 성공합니다. LGD가 뱀픽이랑 운영 이런 걸 떠나서 한타도 정말 예술적으로 잘한다라는 팀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자, 형상 변환 지속 시간 안 찍으면서 굳이 아가미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진술사는 진술사를 위해서 나온 거고 굳이 여기서 진술사 모플링을 갈 필요는 없다 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탄의 선악기 올리면서 싸울 생각이죠. 자, 모플링. 그렇다면은 사실 산화야차 산화유로 이제 상대방의 이런 디세이블들의 지속 시간을 줄이는 것도 생각해볼 법한데요. 자, 복수훈령 일단 곧 있으면은 아가님의 홀이 나옵니다. 300골이 정도 남아있고요. 자, 공허령이 여기서 위로 올라오는데요. 자, 스턴 연계 들어옵니다. 아! 와! 아! 이건 좀 미드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모플링. 공허령이 결국에는 홀로의 검, 그리고 다면 공격에 녹아버리고요. 지금 홀로의 검 콤보를 살아남을 수 있는 건 타이니밖에 없습니다. 뒤에서 타이니 물어주면서 타이니를 가둬놓고 플레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아 잠깐! 들어왔다가 던져지고 숨겨지고 이제 야투론수 하지만 겨울의 저주를 들어가주고 있고요. 자, 겨울의 저주를 묶어놓고 싸우겠다라는 건데 던져놓고 싸웁니다. 야투론 선수가 7원 지팡이가 나오긴 나왔는데 7원 지팡이 쓴다고 해도 도망칠 수 없어요. 어? 다 알아서 갔다가 죽고 나팅스테이 선수가 그 와중에 미드에서 이렇게 가져가는데 콜랍 선수 자 분신으로 아가님의 홀이 났기 때문에 이 환영으로 버티고 있는데요. 자, 뒤로 빠져나가는데 환영화로 나팅스테이 선수 빠져나오고 있고요. 화려합니다. 위쪽에서는 타인이 아래쪽에서는 콜랍 선수의 복수훈령이 각각 잡히면서 LGD 두 군데에서 따로 싸우는데 나팅스테이 선수가 혼자서 킬을 내고 살아 돌아오면서 바로 로션까지 승부작이 이어집니다. 1100골드 이득 상대방의 손실과 합치면 1400골드 스윙이 1500골드 스윙이 이뤄진 거죠. 공허령이 나올 때마다 뭔가 좀 아쉬운 그림이 나오곤 하는 것 같습니다. 미드 공허령이 오늘 좀 그렇게 신통치가 않아요. 되게 다재다능한데 좀 이득을 볼만한 그림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난하다라는 거는 되게 무난하게 지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뚜렷한 장점이 없다라는 건 불리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지 알겠어 바로 자, 있는 걸 다 쏟아부으면서 모플링 잡아내긴 합니다. 모플링이 살아 돌아왔고요. 모플링 근데 저 보이나요? 딱 앞에서 그냥 버텨주고 있습니다. 알기스 바로 이래서 알기스를 주는 거죠. 눈뗀 순간 갑자기 모플링 죽어버렸다가 살아났고요. 진수사는 7왕의 지팡이 준비합니다. 죽음의 예언자도 이제는 연극 구슬까지 올라가 주면서 응원단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모플링 스카디에는 나옵니다. 태업장에는 아가님의 호 올려주고 있고 겨울비룡은 아 모자 두 개 모자 두 개라는 매우 적절한 아이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염동의 지팡이랑 또 이제 겨울비룡에게 중요한 이 성스러 금압까지도 올릴 수 있거든요. 체력이 이거 두 개 합치면은 왜 이거 나뭇가지 왔지 방금? 250이나 올라갑니다. 밸류 복수훈령 아가디미 홀은 나왔는데 아직 그 이상으로 뭔가 이득 보지 못하고 있고 미라나 노려주고 있습니다. 미라나 빠져나갈 수 있나요? 너무나도 무난하게 스노블링 굴리고 있는 LGD. 시크릿 때도 그랬지만 시크릿 때는 운영으로만 완벽하게 밀린 느낌이라면은 시크릿은 자신들의 운영이 완성되기 전까지 싸움을 잘 안해줬으니까요. LGD는 그냥 초반 교전에 있어서도 이득을 많이 보여주면서 싸움도 잘하고 운영도 잘하고 팀 스피릿 입장에서는 지금 토론토 토큐 선수가 좀 급하게 갱킹 다닐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이 조급해졌어요.
하지만 조급해질수록 템이 안 나오기 마련이죠. 지금 상대방 오프레인에 비해서도 수입이 많이 엎질 뒤치락하고 있는 공허령인데 진술사 뒤쪽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최대한 뭐 로샨을 밀겠다라는 거죠. 로샨 에라 타워를 밀겠다라는 거죠. 타워를 미는 것을 자 탑으로 교환을 가는 LG 아 이제 팀 스피드 시간인데 LGD가 이렇게 바로 올 수 있거든요. 일단은 바로 밀어야 되고 설마 3차 하나요? 그리고 자 무플링 아직 다음 템은 안 나왔습니다만 그 2차 밀어라 우리 3차 밀게 이건데 갈고리탄 일단 빗나가고요. 자 그러면서 중후회자 굳게 활용합니다. 콜랍 선수가 이거 황체 이동수를 바꿔온다고 해도 오히려 먼저 세이브 잘 들어왔습니다. 미포슈카 선수가 들어와줬고 태엽장이는 여기서 잡혀버리는 그림 나옵니다. 태엽장이 녹여버리는 타이니 하지만 위쪽에서 진수사 계속해서 스턴 당하고 있고요. 북솔령이 여기서 녹아버립니다. 북솔령 바로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진수사 바로 굳게 넣어주면서 뒤쪽으로 빠지는 북솔령의 홀령 환영은 바로 녹여버립니다. 그리고 뒤로 빠져나오는 진수사의 힐링이 어마어마한 겨우비롱 그 겨우비롱의 힐 받으면서 체력이 많이 올라온 진수사 다음 각도 노리고 있죠. 타이니가 추가적인 딜링을 넣지 못하도록 궁을 써버렸지만 그 틈만으로도 아래쪽 병영을 미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포슈 선수 저 뭘 할 수 있죠? 5번으로? 5번으로 저거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스케일도 쿨이었을 거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일단은 24분 만에 병영이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길에 전초기지 가져가고요. 무플링은 이제 계속 평타 무플링 가지고 있고 자 죽음의 현자는 그냥 위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튼튼하게 가요. 천상의 민일창까지 갑니다. 연꽃구슬 천상의 민일창 딜템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서 궁만 쓰면 되거든요. 하지만 이거 쫓아가서 잡을 수 있나요? 타이니 노려주는데 아 뭐 잡진 못해요. 방어력이 연꽃구슬의 덕택에 상당히 높습니다. 죽음의 현자 무덤박질에 쿨다운 찍어주면서 3초마다 써주고 있고요. 마법 저항력까지 찍어주고 있는 상황. 레인을 빠르게 밀겠다는 거죠. 무덤박질 쿨다운은 지금 던지면은 연꽃구슬에 반사 던지기 들어가죠. 위쪽으로 일단 페이스펜 선수가 천천히 파밍하면서 와주고 있는 와주고 있고요. 모플링은 1200골드면은 슬슬 스카디닝이 완성이 됩니다. 겨울비롱 성스러운 금압 이후 렌즈 이제는 아가네 파편을 랭기는 총을 더 늘려주겠다라는 거고요. 연막을 쓰긴 썼는데 일단 진수사는 연막 풀렸습니다만 겨울비롱이 뒤로 돌아가면서 연막을 유지한 채로 태업장이 언덕 위에 올라갑니다. 여기는 미라나가 올라오나요? 미라나 일단 화살을 한번 날려보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한데 일단은 파밍용 화살 날릴 수도 있고요. 자, 미드 2차를 밀기 위해서 위쪽 언덕을 먹어주는데 성공하는 LGD 그 사이 뒤쪽까지 가서 와딩하고 아메 선수가 미드 2차 밀어줍니다. 모든 것이 진짜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역시 태엽장애가 있어서 톱니바퀴 제대로 들어갑니다. 미라나 일단 와드 배달을 시키고 있는데 탑을 자신있게 밀 수가 없어요. 일단 2차 포탑 밀어내고 있는데 페이스맨 선수가 위쪽으로 와준다라는 거는 강화 문양 쓰고 날라와서 조명탄 보고 스턴 넣어주고 자 진술사 제가 7-8 쓰고 싸우고 있는데요. 콜랍 선수 이거는 끔찍한 죽음이죠. 홀령의 홀령이 사망하네요. 자 위쪽에서 미라 선수도 일단 이탈을 하는데 2차 밀고 2차 교환 맞고 1킬 가져갑니다. 콜랍 선수 이 고립된 상태에서 자신의 환영까지 바로 죽어버리면은 사실 아가님의 홀에 이득이 별로 없거든요. 4200골드의 효과를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면서 현실 보석이 나와있는 겨울비롱이 지금 쐐기를 박는거죠. 운영의 쐐기를 박아주고 있는 겨울비롱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습니다. 태엽장에는 곧 있으면 아가님의 홀이 900골드 안에 나오고요. 타인이 미드 2차까지 밀어주고 있는데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검 이후에 전멸라운드까지 가지고 있는데 7호의 지팡이를 좀 억지로 넣긴 했습니다만 저 7호의 지팡이로 이득을 많이 못 봤어요. 버티기만 했을 뿐. 자 포탑은 이렇게 밀려버립니다. 자 지나가던 그림장만 물어버리고요. 자 화살이 날라오기 전에 피해줍니다. 하지만 공격적으로 분열 썼다가는 바로 잡힌다는 점. 그림장부 바로 골드만 해주긴 합니다. 왜냐면 위쪽에 밀리고 있으니까. 아니 이게 바꾸고 바로 하겠다는 건가요? 자 이러면은 요 앞에서 바꾸면은 도발 바로 들어가는데 모플링
어 근데 화살이 안 들어갔지만 겨울미롱 세이브. 아 원보 콤보 들어가면서 진사 9까지 들어옵니다. 페이스팬 선수 골랍 선수 눌러주고 있고요. 자 그래도 기적적으로 스피릿 전부 다 한 번도 안 죽긴 했는데 환영이 없어졌네요. 아가님이 지금 의미가 별로 없어요. 아가님의 환영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자 모플링이 정말 아군들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제대로 살아나긴 했는데 자 강화의 문양을 쓰긴 썼습니다만 이거 이상으로 변수가 나오나요? 자 뒤로 빠져서 연막 한번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궁쿠 돌 때까지 다시 싸워 다시 기다려도 됩니다. 죽으면 이제 궁도 40초 남았고요. 로샨은 아직 안 떠있고요. 자 위쪽 배웅도 어쨌든 밀었고 소개의 목적을 달성한 LGD는 급할 게 없어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굳이 궁이 있는 이 스피팀 스피릿 상대로 싸워줄 생각은 별로 없는데 언덕 위에 지키고 있다가 클럽 선수 가는데 아 이거 가는 거 맞나요? 자 바로 힐 들어와주고 있고 클럽 선수 좀 타겟팅이 조금은 너무 용감했는데 아 아메 선수가 뒤쪽에서 자신의 서포트 괴롭히는 공허력 제거해 주고요. 복수들까지 잡히는 와중에 타인의 유로 빙빙 돌다가 일단 튼튼하기 때문에 뭐 계속 쫓기고는 있습니다. 죽진 않았고요. 일단 공허력 바로 골드발 들어옵니다. 하자 이거 던지기 아 던지기 바로 반사는 안 됐고요. 7-18 켰기 때문에 일단은 태엽전이 잡아내긴 합니다. 뒤쪽에서 모플링 옆에 있었던 지켜서 잡아내는 미러 선수 자 현실부터 떨어져 있긴 한데 그거를 모플링 먹어주고요. 자 일단 고령의 골드바 이후에 서포트는 녹여냈지만 코어들이 살아있고 코어들이 살아있다라는 거는 병영이 밀린다라는 거죠. 토론토 토크 선수 일단 이화를 통해서 빠져나가긴 하지만 병영을 밀어라 병영이 밀린다고 병영을 미는 적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현자 계속해서 자기 자신한테 영국을 써주고 있고 뒤로 빠져나갑니다. 메가크립 뽑았어요. 상급크립이 나와있는 PSG LGD 일단 뒤로 여유롭게 이탈해주고 있고 모플링은 여기서 스카디눈 이후에 나비검까지 가줍니다. 팀 스피릿 여기서 그냥 맥없이 뒤지를 선언합니다. 결국에는 아무리 싸우고 싶어도 이 운영 차이, 성장 차이를 막을 수가 없네요. 자 일단 여기에서 팀 스피릿 1패를 추가합니다. 확실히 이 LGD라는 팀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점 처음부터 알고 있었겠지만 아 이번에도 당하고 마네요.